본선 1라운드의 최종 탈락자를 발표합니다. 첫 번째 탈락자는 진짜 끝일 수도 있겠구나. 와, 이거 정말 이제 도전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. 저는 무조건 저희 팀은 지키고 싶고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. 한 명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건 그건 생각하기도 싫어요, 솔직히. 첫 번째 탈락자는 진짜 모르겠어. 뭔가 떨어질 사람이 없는데. 찬휘 씨였습니다. 찬휘 씨였습니다. 네, 보컬의 찬휘 씨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. 찬휘 씨는 이제 왼쪽에 문이 열렸죠?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탈락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탈락자는 과연 어느 팀에 있었을까요? 탈락자는 고생 많으셨습니다. 박종성 씨 그리고 최상엽 씨였습니다. 두 분의 무대가 프로듀서 분들의 좋은 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. 두 분 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탈락자 한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. 본선 1라운드 최종 탈락자 마지막 한 분은 바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 드럼의 김치현 씨였습니다. 슬퍼. 아, 괜찮아. 왜 울어? 고생했습니다. 네, 정말 멋진 드럼 연주를 보여준 김치현 씨. 본인은 정작 편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퇴장하고 계신데 남은 멤버들이 오히려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. 자, 아예 씨가 프론트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. 예, 탈락하셨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우열 뭐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?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은 다음 경연 진출이 확정됐습니다. 축하드리겠고요.